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월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측 세 곳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대비 10.9% 올려 의결한 시간당 8,350원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사용자단체 세 곳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제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이 요구한 사업 종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동자, 사용자 측이 2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는 정부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두려 경총과 중기중앙회도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